일주일 동안 또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번에는 또 특히 취업 관련된 사연들도 많고, 또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한 개를 골라왔어요. 단국대학교 학생분이 보내주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그 학연 지원이 좀 있어가지고, 고향 사람이다. 그러면은 심적으로 더 반갑고 편안해지고, 유심히 좀 보게 되고, 아무래도 그런 게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단국대학교 후배님이 정성스럽게 보내주신 사연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소희님. 단국대학교 생활음악과에서 작곡을 전공한 학생입니다. 저의 고민은 가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음악에서 장르 분야를 나눌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마치 편가르기 하듯 내가 전공하는 음악 분야가 아니면 다르다고 인식하고 시도조차 해보지 않으려는 것이 과연 옳은 행동인가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대중음악을 전공하지만 클래식, 국악과의 음악적 조화를 매우 좋아하고 그러한 도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를 다녀보면서 다른 분야의 음악과 교류가 참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음악으로 돈을 번다는 건 역시 기피할 수 없는 얘기지만, 만약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상업성이 없다면 하면 안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을 잘 담은 음악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가 행복하고 성공한 음악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체 어떤 음악을 해야 하는 걸까요? 또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 걸까요? 좋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어떤 걸까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음악을 하는 것이 두려워지고 무료해집니다. 같은 동문일 뿐만 아니라 또 같은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느껴지는 바가 큰데,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예술하는 사람으로서 한 번쯤 겪게 되는 딜레마인 것 같아요. 상업성이 낮더라도 내 감성과 내 색을 담은 그런 음악을 좀 해보고 싶은데, 이게 잘하는 걸까요? 맞는 걸까요? 라는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 또 다른 고민은 폭넓은 음악을, 좀더 다양한 음악을 하고 싶으신데, 쉽지 않다. 교류를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고민, 현실적인 경제적인 그런 고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애초에 예술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우선을 정하고 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거는 예술로서 가치가 희석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점점 더 강하게 드는 것 같더라고요. 예술을 하는 범주 내에서는 고민을 할 수는 있으나 이 고민에는 답이 없고 자신의 소신을 갖고 뚝심 있게 쭉 밀고 나가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찾은 중요한 부분들은 기본값은 지키는 거, 가요를 부르던, 그리고 저처럼 뭐 국악이라는 한국의 클래식 음악을 하던 자유롭게 표현을 할수 있죠. 예술이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 나름 정해진 기본값이 또 있잖아요. 그것들을 충분히 지키면서 자유롭게 하다 보면 그 가치를 또 인정받게 되더라고요. 경제적인 것을 따라가려고 모든 것들을 맞춰 나가면은 답이 없어지는 것 같고, 정말 운이 좋아서 그렇게 찾게 되더라도 금방 무너질 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계속 하고 싶다면 경제적인 거는 자연스럽게 수반이 될수 있도록 예술적 영역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것, 그거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토트님께서도 분명 알고 계세요. 뭐내 감성을 담고 그걸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성공한 음악이지 않겠느냐, 좋은 음악이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다인 거죠, 예술에서는. 저도 대중화된 음악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 한두 분이라도 내 음악을 들어준다는 거, 공감해준다는 거, 그냥 너무 좋았어요. 또그 힘으로 내일 더 좋은 음악을 하고, 그리고 더 발전된 것들을 창조해내고, 내 예술이 좀 모양이 좋게 다듬어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좀더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톡투님도 본이 조금 더 따라오는 그런 음악을 만들고 싶어 라는 생각이 굳혀지시면은 그런 음악을 또 도전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만족감이 생긴다면, 그것만으로 너무 고유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가치를 지닌 예술인 거죠. 음악인 거죠. 그렇지만 그런 음악을 해서 돈이 따라왔는데 예술인으로서 마음이 공허하네, 헛헛하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느껴진다면 다른 음악을 또 시도해서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또 찾아가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로 제가 고민이라고 느낀 다른 음악과도 많이 교류를 해보고 싶은데 어려운 것 같다, 쉽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어렵죠. 내 음악도 제대로 하기 힘든데 다른 음악과 섞는 작업을 한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진짜 어렵고 복잡하고 민감한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저도 아직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긴 하지만 특히나 시행착오를 겪었을 때가 고등학교 때였거든요. 그때 음악들은 지금 잘 못 들어요. 너무 많이 설익은 상태에서 내가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 기본값에 먼저 충실을 해야 하는 시기였는데 그 기본값에 충실하지 않고 겉멋이 든 거죠. 여러 가지 좋은 반찬들이 있어서 그거를 그냥 한 입씩 다 먹어보니까 배탈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들을 저는 결코 후회하지 않아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방향을 계속해서 더 좋게 잡아가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그때 제가 여러 가지 도전을 하면서 이 영역하고 내가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영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되는구나, 뭘 조심해야 되는구나, 어떤 영역이랑 하던지 간에 궁극적으로 내 거를 잘 지키고 있어야 정말 예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고 지금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학생이시니까 그 안에서 타 장르들을 전공하는 학생들하고 그 교류를 할 수 있는 게 그 작은 대학이라는 사회 안에서는 정말 가장 적극적인 활동이 될 수 있잖아요. 인적 네트워크를 찾아서 계속 엮어서 이런 거 저런 거 좀 시도해보고 다른 사람들하고 한 것도 비교해보고 객관적으로 내게 어떤지도 한번 바라봐보고 내가 만족감을 가장 느끼는 그런 음악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즐겁게 겪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음악을 시도하지 않아서 잘못됐다.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좋은 음악도 없고 나쁜 음악도 없고 잘못된 음악도 없고 다른 음악을 시도하지 않아도 되고 다 오케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유일하게 잘못된 거는 내 음악만 음악이다. 내 음악만 맞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거겠죠. 어쨌든 우리 톡투님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작곡을 전공으로 제대로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거는 창작의 영역까지 더해지니까 이거는 뭐 그만큼 어려운 영역도 없죠. 너무 멋있는 그런 영역을 지금 공부하고 계신 거니까 정말 자부심 가지고 하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고 그 하나의 좋은 기회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또 돈도 따라오게 되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분명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필드에서 꼭 한번 뵀으면 좋겠네요. 꼭 아는 척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화는 우리 예술 하시는 분들 공부하시고 직업 삼아 하시는 분들께서 보시고 힘도 또 얻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 발전해야죠. 아직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긴 하지만 그냥 이마저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기본값을 계속 충분히 꾹꾹 누르면서 단단하게 좀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은 저도 제 음악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요즘은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3회 차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나가면 이제 단 2회만 남겠네요. 많은 조회수를 바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바란 게 없지만 정말 단 한 분이라도 이 영상을 재밌게 보시고 편안한 감정을 느끼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그걸로 너무너무 만족되는 그런 컨텐츠라고 생각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역시나 부담 없이 사연 또 보내주시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밤 푹 주무세요. 숙면하세요,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요. 안녕, 톡투.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의견도 주실 수 있으면 주세요.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톡투. 톡투요? 안녕, 톡투.